다문화 사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건 동남아시아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과 같이 한국에서 어우러 사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다문화 사회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 각지 사람들이 어울려서 있는 것.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multicultural society? I think it's a society which accepts difference, welcomes difference, celebrates its own traditions, but also incorporates elements of different traditions within its boundaries. 화창한 어느 날 대성이는 교실에서 제주도 난민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다. 대성아 뭐해? 아니 이 기사 보는데 어이없어가지고. 왜? 아니 댓글에 국적이랑 인종 다르다고 냄새난다 뭐라고 더러운 피 섞였다고 막 막말을 하니까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 대성아 전라도에서 페미니스트 래퍼 나온 거 알아? 어? 그런 객강초에서 여자가 랩을 하러 나왔다고? 그런가? 당연하지. 인프라도 부족한데 남자도 알고 여자가 랩을 하러 나온 게 말이 돼? 여보세요? 버스 타고 오는데 또 할머니가 통화를 너무 시끄럽게 한 거야. 그 노인네 때문에 개 아파 죽겠어. 하여간 노인네들 공공예제를 몰라. 그래 끊을게. 잔다. 어우 피곤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 그냥 사용 내려. 그건 좀 심하지 않냐?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우리는 너가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가지고 너를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대법관들이다. 네? 제가 죽었다고요? 그래, 넌 이제 우리의 심판을 받으면 돼. 너는 살아생전 너무 많은 다문화를 차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널 이제 처벌할 예정이다. 제가 도대체 언제 다문화를 차별했단 거죠? 저는 국적이랑 인종에는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했어요. 국적이랑 인종 다르다고 냄새난다 뭐라고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다문화는 인종, 국적뿐만 아니라 나이, 지역, 성별 등의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것이 다문화야. 너는 국적과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았지만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므로 너는 사형! 안 돼! 방금 뭐지 이거? 꿈인가? 누가 꿈속에서 다문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문화라는 글자 앞에 말에 따라 붙인 다문화는 국가, 인종, 지역, 언어, 성, 세대 등 개인 또는 집단이 만들어낸 문화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문화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내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니. 이제 이건 버려야겠어. 그때 전라도 여자 래퍼 뮤비 나왔네? 한번 볼까?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대박. 전라도 여자 래퍼라고 못할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다는 사실 몰랐었으나. 국적만 다문화라 생각해서 국적의 다양성만 존중하려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이 세상 모든 문화가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있는 건데 앞으로 모든 문화 요소들을 존중해야겠어. 지금 나와 눈이 마주친 당신, 혹시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다 함께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안녕! 선생님, 하지 말라.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약간 미스. 다시. 아이고, 잘 만들고 있네요.
갑자기. 아 빨리 좀 해줘. 와카도. 아 네. 이런 남자입니다.